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우분 원단 만들기 5개 영상 중첫 번째 직물 조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모든 우분 원단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물 조직입니다. 직물 조직의 분류표. 여러 가지 직물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삼원 조직, 평직, 삼원직, 주자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자직 또는 수자직입니다. 이세 가지 조직이 원조직이고 기본 조직입니다. 이 조직을 통해서 다른 조직들이 다 파생되고 변화가 되어서 직물이 짜여지는 것입니다. 조직도란 설계도입니다. 즉, 직물의 조직을 그리기 위한 모는 종이를 말합니다. 이러한 모는 종이를 조직도라고 말합니다. 의장지, 직물의 경위사 교차 상태를 쉽게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방안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의장지라고 합니다. 세로에 주는 경사가 간격 없이 늘어 놓았을 때, 실과 실이 서로 닿은 경계선이며, 가로에 주는 위사의 경계선으로 보면 됩니다. 실은 줄과 줄 사이를 말하며, 줄은 실과 실 사이의 경계를 이룬 것입니다. 의장지는 경위사의 교차 상태를 표시하는 것 외에 경위사의 밀도 비율도 나타내게 됩니다. 조직점, 의장지의 무리를 나타내기 위해 표시한 것을 조직점이라고 하며 기호는 X로 표시합니다. 1. 완전 조직, 이것은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조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조직으로 1. 완전 조직이 계속 반복되므로 이를 원 리피트, 반복, 원 리피트라고 합니다. 이걸 일완전 조직이라고 합니다. 등가 조직, 완전 조직을 나타내는 방법에 따라서 동일 직물이라도 표면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게 되지만 동일한 조직이므로 이 조직을 등가 조직이라고 합니다. 직물의 기본 조직, 파운데이션 웨이브, 기본 조직이 모든 조직의 기초이며 기초 조직 또는 정칙 조직이라고 합니다. 평직, 능직, 주자직 세 종류가 있으며 삼원 조직이라고 하며 이 조직을 기본으로 하여 변형 또는 변칙시킬 수 있으므로 원 조직이라고 합니다. 먼저 평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물 조직 중 가장 간단한 조직이며 직물의 기초를 이루고 있어 널리 사용됩니다. 일완전 조직은 경위사 각두올 이상으로 형성합니다. 그림과 같이 일완조직, 완전조직은 이렇게 경사와 위사가 한 올씩 교차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직의 특성입니다. 다른 종류의 직물보다 교차점이 제일 많습니다. 질기지만 구김이 많습니다. 직축률이 큽니다. 밀도를 많이 할수 없습니다. 교차점이 많으므로 광택을 요하는 직물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재직흠이 직물 표면에 쉽게 나타나므로 고도의 재직 기술을 요합니다. 평직물의 종류, 면직물의 옥양목, 거즈, 보일, 긴검, 브로드, 마직물의 범퍼, 견직물의 명주, 모직물의 모슬린, 트로피칼 포랄 프란넬, 화산직물의 시어서크 오건디. 이러한 직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른 파트에서 제가 원단 그림을 보며 사진을 보며 직접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능직, 투일, 삼원직이라고도 하며 직물 바닥에 비스듬한 사선과 고를 나타내도록 한 직물로 줄무늬를 능선 또는 삼원선이라고 하며 능직에서 능선의 변화 없이 한 개씩 계단식으로 이동한 것을 정칙 능직 또는 정삼원직이라고 합니다. 일완전조직 경위사 세월 이상으로 일완전조직을 나타냅니다. 능선, 투일라인, 직물 바닥의 경사나 위사가 비슷한 고리나 능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우능, 라이트 핸디드 투일, Z 방향입니다. 능선의 방향이 좌하에서 우상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좌능, 레프트 핸디드 투일, S 방향입니다. 능선의 방향이 우하에서 좌상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일완전조직은 세 가닥 이상입니다. 경사 3번,
위사 세번 이상입니다. 좌하에서 우상으로 간걸 우능직, 우하에서 좌상으로 간걸 좌능직이라고 합니다. 능직의 특징입니다. 평직에 비해 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평직에 비해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평직보다는 견고하지 못한 광택이 많이 납니다. 직물의 능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능직물의 종류, 면직물의 데님, 견직물의 서지, 모직물의 서지, 갭어든 헤링본. 주자직입니다. 사틴입니다. 주자직은 수자직 또는 공단이라고도 하며 일완전조직 안에서 경의사가 1회씩만 교차대로 간 조직입니다. 일완전조직은 경의사 5올 이상으로 형성됩니다. 즉, 일완전조직은 경사 5올, 위사 5올로 구성이 됩니다. 주자직의 특징입니다. 다른 종류의 직물보다 교차점이 제일 적습니다. 마찰에는 제일 약하나 잘 구겨지지는 않습니다. 종강 5매 이상으로 재직이 가능합니다. 직축률이 적습니다. 밀도를 많이 할수 있습니다. 표면이 평활하고 부드러우며 광택을 요하는 직물에 적합합니다. 주자직물의 종류, 면주자직물, 모지자직물, 베니션, 더스킨 등. 직물의 형태입니다. 이 직물의 형태는 이러한 조직은 전부 우분입니다. 섬유, 실, 직물 형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물을 풀어보면은 이 변사부위라 해서 가장자리 부분을 변사라고 합니다. 이 직물의 경사를 이 방향을 경사, 날실, 이 실을 풀어서 보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 가로 방향을 위사, 시실이라고 합니다. 이 시실 안에 섬유를 꼬여 있는 실을 풀어보면은 이렇게 아주 미세한 가닥의 섬유, 실, 이걸 파이버라고 합니다. 섬유라고 합니다. 이 실을 풀어서 보면 이 섬유가 꼬임을 줘서 실이 됩니다. 실이 경사와 위사가 서로 교차하여 직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물을 통틀어서 우분 직물이라고 합니다. 칼레, 여러 가지 칼라나 염색물이든 모든 경사와 이사가 교차하여 만들어진 직물은 전부 우분에 속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니트와 완전히 구분되어집니다. 이 니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물의 종류입니다. 평행하게 배열된 여러 가닥의 실이 직각 방향으로 배열된 다른 실을, 즉 경사와 이사를 조합시킨 평면상의 것을 직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직물, 경사와 이사가 서로 나란히 엮여져 이루어진 것을 말하며, 기초조직 또는 원조직, 변화조직 또는 유도조직, 특수조직, 이중조직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일 직물, 보통 직물로 된 바탕조직의 경사나 이사가 직물 표면의 파일이나 루프를 형성시킨 직물을 말합니다. 종류에는 타월, 타월과 같이 코가 있는 것과 융단, 카펫, 우단, 벨베팅 등과 같이 파일을 이룬 것들이 있습니다. 꼬임직물, 거즈, 망사직물입니다. 꼬임직물을 익직물이라고도 하며 가로로 된 실은 나란하게 이루고 있으나 세로로 된 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자리바꿈을 하여 꼬임을 이루는 직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기장입니다. 이러한 직물들에 대해서는 다른 파트에서 제가 스와치를 보며, 원단 스와치를 보며 확인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내용은 대표적인 3원 조직, 원 조직은 평직, 능직, 주자직입니다. 이세 가지가 기본 조직으로 해서 변화가 되어져서 다른 조직들을 형성합니다. 직물이란 평행하게 배열된 여러 가닥의 실, 경사, 직각 방향으로 배열된 다른 실, 위사를 조합시킨 평면상의 것을 직물이라고 합니다. 직물의 종류에는 보통, 파일, 꼬임 직물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물의 종류에 대한 직물의 사진을 보면서 별도 파트에서 설명드리겠으니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